지금까지도 상업시설 분양 현장에서는 상가 컨셉이 어떻고 MD 컨셉이 어떻고에 대해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분양형 상가에서 앞서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상가를 분양하시는 분들도 MD에 대한 이해나 2, 3년 주기로 수없이 변하는 복잡한 테넌트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MD가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상가를 팔기 위한 포장 정도로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준공 후 소유권 이전만 되면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통회사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테넌트가 장사가 잘 돼야 함께 돈을 버는 구조지만 분양상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임대형 상가입니다. 대부분 이런 임대상가는 낮은 전용률과 전용평당 15평에서 크게는 50평까지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하도록 면적 배분을 해서 매장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분양상가하고는 임대형 상가가 갖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소유 구조인데요. 분양형 상가는 다수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임대형 상가는 그에 반해 임대인이 한 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개발자가 직접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매각을 통해서 자산운용사가 별도로 SPC를 설립한 단일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분양상가는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형 상가는 꾸준하게 상가를 운영을 해가지고 가치를 상승시킨 이후에 매각하는 것을 그 장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수익이 실현돼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은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잔금이 다 납부가 되는 시점을 실제로 수익 실현이 다 된 시점, 즉 엑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임대형 상가는 운영 이후에 안정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매각이라는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 수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분양상가보다는 상당히 뒷단에 이런 수익이 실현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상품을 구성하는 데에도 분양상가는 오로지 분양이 잘 되는 포인트, 너무 비싸지 않고 작고 활성화에 조금 안 맞더라도 일단은 분양성이 상당히 높은 상품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임대형 상가는 MD가 일단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활성화가 돼야 가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품 구성의 포인트를 그쪽에 둡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특징은 분양 상가는 비브랜드 위주의 테넌트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요. A급지에 대한 편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임대형 상가는 파워 브랜드라던가 중견 브랜드가 적절하게 믹스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MD 관리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듯 임대상가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상가가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임대형 상가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 유입이 준공 이후부터 발생하고 수익 실현이 정작 준공 이후 빨라도 5년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운영을 잘해서 꾸준히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말이죠. 분양상가가 활성화에 맞지 않는 구조인 줄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임대형 상가를 하기에는 개발자가 내가 개발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럼 분양상가는 활성화할 수 없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테넌트가 절대 우위인 시장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분양상가는 하나의 상가 안에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좋은 테넌트들도 분양상가의 입점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기존 분양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임대상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수용하여 임대상가에 가깝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임대케어 분양 방식입니다. 임대케어 분양 방식은 분양상가가 가진 약점 중에 다수의 소유권자로 인해 체계적인 MD 구성이 불가하다는 점을 보완한 방식입니다.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MD 구성 업무, 즉 테넌트를 유치하는 업무를 준공 후 최소 1년까지 개발자가 전문 임대사를 통해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테넌트 유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자가 부담하는 거라 수분양자 입장에서 개발자가 직접 하겠다는데 임대를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위탁 동의 방식은 분양 계약 상담 시에 MD 컨셉이나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서 수분양자에게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 동의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위탁 동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수분양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류를 하는데요. 고객의 유형에 따라 고객을 분류합니다. 고객은 크게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A타입은 내가 직접 장사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할 거야 라는 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A군에 대해서는 임대위탁 동의가 어렵겠죠. B군은 임대위탁에 동의는 하는데 최소 수익률 5%에서 6%, 아니면 나는 7% 이상은 나와야 돼. 그 조건이 맞으면 동의해 줄게 라고 하는 조건부 동의군입니다. C타입은 임대위탁 동의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잘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임대를 한다거나 추이를 보겠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임대위탁에 동의하시는데요. 전체 동의 비율의 과반 이상이 대부분 D군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준공 시점이 되면 분양할 당시에 수분양자들이 전매 등을 통해서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에 임대위탁 동의를 해주셨던 것들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받았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임대위탁 동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 재상담을 통해서 이 등급을 A등급을 2개, B등급은 3개, C등급은 3개, D등급은 하나로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이 분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A등급과 B군, 그리고 D군은 임대 유치를 이제 확정을 시키게 되고요. C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중간 과정에도 설득을 통해 가지고 임대 위탁 동의를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상가의 특성상 내가 여기에 부동산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창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설득하는 C군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임대케어를 통해서 분양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활성한 사례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11자 상권과 이택지 상권, 항아리 상권이 위치하고 있는 이동탄의 동탄역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2만 평에 육박하는 규모를 갖고 있는 상당히 큰 대형 주상복합 상업시설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조금 안심을 하였습니다. 이 상업시설은 기존 상권과는 구별되는 업종과 브랜드를 유치함으로써 경쟁하지 않고 상호 시너지를 유발함으로써 2기 동탄 신도시의 대표 상권으로 현재까지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분양률도 좋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가 활성화를 개발자의 비용으로 최소 1년까지 해준다니 자동차를 사서 무상 AS를 받을 때처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준공시에 상업시설 개발자들이 항상 우려하는 분양대금의 잔금 납부율 제고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에도 임대케어 분양 방식은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수백 명의 수분양자들의 이해관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조율해야 하고요. 테넌트에게는 분양상가임에도 최대한 임대상가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치 업무를 진행해야 하니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상가 활성화에 있어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이 정작 없다 보니까 준공 초기에는 활성화되었던 상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활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마스터리스 분양 상가입니다. 마스터리스 분양 방식은 임대케어 분양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분양 상가이면서도 임대상가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낸
가장 최신의 분양 방식입니다. 임대케어 분양 방식이 준공 초기 MD 완성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마스터리스 분양 방식은 분양 상가와 같이 사전 분양이 가능하고 임대 상가와 같이 장기 운영을 함으로써 개발자나 투자자 모두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리스 분양 방식은 개발자가 마스터리스사를 설립을 하여서 수분양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마스터리스사와 수분양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확정 수익률, 예를 들어 5년 동안 4%, 아니면 3년 동안 5%, 뭐 4년 동안 6%, 이런 것들은 정하기 나름이겠죠. 이렇게 확정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면서 실제로 활성화를 마스터리스사로 하여금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임대상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마스터리스사는 실제적으로 임대상가와 똑같이 MD를 기획하고 테넌트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임대차는 전대가 되겠죠. 이 기간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는 기존의 전차인과 이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전차인과 체결했던 이 전대차 계약을 임차인에게 인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개발자들은 이 본사업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운영 책임을 다하고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들에게 있어 수분양자에 대한 신뢰 확보로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요. 미분양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 위험이 대폭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공실 리스크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깡통 상가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요. 임차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괴롭히는 요즘 같은 임차인 절대 우위 시장에서는 종종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경기 변동에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확보가 된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마스터리스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직접 뛰면서 공실도 없고 상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활성화된 상가를 인수를 받기 때문에 계약 기간 이후에도 상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또한 이런 마스터리스사는 통합관리 운영을 하는데요. MD 기획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MD를 또 유치하고 자산관리를 하고 또 임차인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 안전, 미화, 주차를 체계적으로 합니다. 또한 사이사이에 상가 활성화에 대한 이벤트도 하게 합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또한 동탄 2기 신도시에 있는 거고요. 이 해당 사례는 2기 신도시의 남동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호수공원 바로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는 2만 평이 넘는 상당히 큰 주상복합 상업시설입니다. 올 6월 26일 날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마스터리스를 분양 방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많은 요즘 트렌드를 끌고 가는 임차인들이 분양상가임에도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상세한 부분까지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지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상업시설 개발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테넌트들은 나가고 좋은 테넌트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상가 스스로 점차 좋아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진 건강한 상업시설 생태계를 조성한 데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상업시설 개발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이 개발자가 가진 유통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